깜짝이야. 와! 어? 깜짝이야. 여긴 안 놀라. 나 의외로 이런 건 잘 안 놀라. 야, 너 어? 뭐요? 맞아. 얘가 닭발 진짜 좋아해. 그래서 모셨지. 얘 장난이야. 나 진짜? 연예인 중에서 아마 가장 좋아할 거야. 일단 저렇게 피부가 좋지. 저런 걸 먹어야죠. 이걸 또 여기다 찍어 먹어야 돼. 끝. 그냥 이거 그냥 진짜 밥이야. 발전했네. 싸 먹네. 김에다가 이렇게 싸 먹는 거야 원래. 아 근데. 아. 안 맵냐고 맵지? 뜨거워. 아니 얘 닭 진짜 진짜 좋아해. 이걸 지금 먹었어? 왜 닭발까지 먹냐 이거지. 닭 먹을 게 정말 많은데. 족발 먹잖아. 족발도 발은 안 먹지. 그 발인데 어디를 먹어? 발을 그럼 어디 먹어? 살 발라져 있는 건 먹지. 이것도 살이잖아. 족발 발랐잖아. 근데 모양이 있잖아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주먹밥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처음에 스타트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애기 입맛이니까 그거 뭐지? 주먹밥 마음에다 감춰서 주나? 감춰서 주나 보다. 가운데다가. 그래도 먹어봐라. 먹어봐. 어우, 저도 이거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오빠는 이 생김새가 싫은 거지? 그치 그 산발 형태가. 아 오케이. 이런 밥이랑 같이 닭발은 이런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주먹밥이랑. 근데 오빠 닭발 초보니까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좀 줘볼게요. 이거 국물을 먹으라고? 먹어봐. 오, 밥이랑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오, 밥이랑 이렇게? 먹어야지 뭐. 아, 먹방하긴 틀렸다.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그게 뭐야? 아,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그게 뭐야? 아, 농담. 그래, 너 약간 좀 표정 좀 밝게 해봐. 맛있네. 더 맵다. 차라리 눈을 감든가.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다 반대 일부러. 어릴 때 청개구리띠라 그랬어요, 제가. 입을 좀 모아. 입을 이렇게 벌리지 말고 좀 모아서. 그렇지. 야무지게 먹어야 돼. 이렇게 입 야, 씹으면서 이러면 되게 맛없어 보여. 좀 더 입을 모아. 벌리지 말고. 엄마도 먹어. 빨리. 그렇게 가자. 진짜 맛없게 먹어. 귀여워. 아 매워. 아 씨 이걸 왜 먹어? 아 매워. 아 씨 이걸 왜 먹어? 와 진짜 매워. 야, 진짜 매운 건 계속 먹으면서 이래. 약간 이렇게 되지. 아 이러면서 먹어 사람들이. 야 근데 이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나는 내가 먹는 걸 표현했었을 때 오빠가 향이 너무 좋다. 그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봐봐. 그걸 굳이 표현을 해야 돼?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연예인이시잖아요. 연예인이시잖아요. 지금 아. 식당에 방송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특산물을 살려야 돼. 살려내셔야 되죠. 아, 네. 그 차이구나. 맞아. 그래서 만남의 현장 보면은 내가 먹는 거는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먹어. 진짜 난 진짜 많이 먹어. 왜냐면 난 진짜 맛있거든. 그래, 오빠 나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만남의 광장인데 맛있게 먹고 달래양도 표현하고 이래야지. 너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남의 광장이야. 너는 그렇죠. 사실 그럴 필요가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 농산물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나.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일단 달래장을 먹었다. 그럼 오, 달래 향이 얼마나 좋아. 딱 먹자. 달래향. 입안에 달래향이 너무 좋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고. 맞아요. 나도 그런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를 이 달래장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그럼 나도. 이건 그냥 손가락 찍어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도 표현을 해. 별론가? 별론데? 좀 더 걸고 다시 하면 돼. 이거 국물 떠먹자마자. 어 매워! 아 매워! 아 씨 이걸 왜 먹어!
매워서 못 먹을 것처럼 네가 표현했잖아. 내가 매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완전 아, 진짜. 아, 이렇게 하긴 했어. 와, 나 그래. 둘이랑 다시 밥 먹나 봐라. 두 번 다시. 일단 요거부터 먹어보자고. 넹. 요거는 이제 그래. 이게 살이 딴 데하고 좀 다르네, 항정살이. 일단 만져보니까 알겠네. 아, 배고파. 아, 쟤는 뭐든 싸먹는구나. 그 사람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먹던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먹네. 잘 먹네. 진짜 맛있게. 얘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네, 맛있다는 걸. 소유 씨는 굉장히 잘 먹네요, 뭐 기본적으로. 네. 예전에 쳐다 배우려고 공부해는 배우려고요. 아니 왜 그렇게 봐? 좀 소리 들었어 보다.